민주당 전북도당이 올해 전라북도를 K뉴딜의 일본지로 만들겠다며 대응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장해 에너지 자립을 이끌고 국민연금을 통해 뉴딜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는데요.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을 재편하자며 정부가 내놓은 2050 탄소 중립 선언. 탄소 중립을 오히려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을 계기로 삼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친환경 그린 뉴딜과 지역균형 발전은 코로나 이후 중장기 성장 전략인 K뉴딜의 두 축입니다. K뉴딜이 취약한 산업 기반을 극복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온 전북 정치권. 에너지 자립도 전북을 선언하고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국내 첫 아리백산단을 새만금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주 완주와 새만금을 잇는 그린 수소 산업을 기반으로 수소산업진흥원을 유치해 탄소산업과 연계 효과를 키우고 상용차 위기도 극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미래형 그 자동차 산업으로 전환이 시급하고 그 전환 작업을 탄소, 수소 산업을 통해서 그런 전환 작업을 이뤄나겠다. 그런 과정에서 전주형 일자리, 완주형 일자리 함께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금융과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핀테크나 농생명 규제자유 특구를 조성하고 풍부한 산림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동북권 발전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부 뉴딜 펀드와 국민연금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가 어느 특정 지역에 뭘 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기획과 전력과 사업 개발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느냐. 도당이 선도해서 행정과 지역의 전문가 역량들을 한 군데 모아서 그동안 스스로 발전 전략을 내놓지 못했다며 이번만큼은 K뉴딜을 주도하겠다는 전북 정치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